캐논 EOS R3의 연속 촬영 지속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종은 셔터 방식에 따라서 최대 연속 촬영 속도가 변화되는 기종인데, 기계식과 전자식 선망일 때는 초당 12매의 촬영이 가능하고, 전자식 설정일 때는 초당 30매의 설정이 가능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전자식 설정에서 고속 연속 촬영 플러스를 통해서 12매 촬영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RAW 촬영이 아닌 JPG 단독 촬영에서는 기본적으로 1000매를 넘어가는 사실상 무한 촬영이 해당을 하기 때문에 RAW 플러스 JPG 상태의 것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프레임인 기계나 전자셔터 상태에서는 초당 매수가 전자식의 30매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설정 상태에서 CF 익스프레스 메모리의 속도가 받쳐주기만 한다면 1000매 이상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RAW 플러스 HIF 촬영 때에만 300매 정도로 떨어지고, 이 경우에도 CRAW를 사용하면 600매 정도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촬영 매수 바로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버퍼의 상태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이 RAW 플러스 JPG 최대 화질 정도에서는 저 버퍼 쪽에 대한 부하가 사실상 걸리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의 여유 공간이나 카메라의 설정 상태가 뭐 HDR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가적인 옵션이 걸려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사실상 무한 연세에 가까운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겠다. 이미 1490매잖아요. 그러니까 스펙상으로는 1000매 이상이라고 보수적으로 좀써 있는데, 실제로는 1000매는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의 연속 촬영을 초당 12매의 속도를 전혀 거슬리지 않고 계속해서 촬영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전자셔터로 초당 30매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확실히 힘들어지거든요. 거의 3배에 가깝게 더 많은 촬영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번에 변경해 놓고 RAW 플러스 JPG 최대 화질 상태의 전자식 30매 촬영이 되겠습니다. 초당. 끊어졌죠, 버퍼가. 버퍼가 차는 모습, 오른쪽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버퍼가 굉장히 빠르게 차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익스프레스 메모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동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샌디스크 초당 쓰기 속도 170MB짜리의 메모리로는 약 340매 정도 촬영하고 멈췄다라고 볼수 있는데, 사양상에서는 RAW 플러스 JPG는 최대 150매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메모리나 촬영 설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저는 지금 8000분의 1초로 셔터 속도의 느려짐으로 인한 저하가 없는 그런 디폴트 세팅 값을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컷을 촬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JPG 최대 촬영에서는 약 540매 정도를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 번에 촬영하는 부분에서의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엄청나게 우수한 프레스용 본격 프레스용 기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JPG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상 540매 정도 캐논 기준으로 적혀져 있고, 제가 볼 때는 한 제2번 제 세팅 촬영하는 지금 세팅에서는 약 1000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것보다 높은 부하가 걸렸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멈춘 다음에 바로 다시 진행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성능이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촬영하는 부분에 대한 속도는 연사 속도가 워낙에 우수하다 보니까 밀린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기게 되는 거죠.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들어간다라고 해도 긴 차량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연사 속도 지속 능력에 있어서도 초당 전사식의 30프레임을 이용한다든가 30매를 이용한다든가 기계식 또는 전자식 선막의 12프레임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무한연사에 가까운 차량을 통해 순간 포착에 있어서 압도적인 최고의 머신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이오스 R3의 굉장히 큰 초당 연속 촬영 능력이 가장 뛰어나면서도 연속 촬영 지속 능력까지 대단히 우수한 기종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종은 연속 촬영 머신으로서의 가치, 순간 포착 능력, AF에 대한 그런 뛰어난 성능, 모든 부분에 있어서 프레스용 고성능 바디로서의 최고의 성능을 갖춘 기종이라고 판단합니다.